안녕하십니까. 예. 아, 몇 분이 좀안 오신 것 같으네. 그렇죠. 여러분들 지난번 그 토지 이동 중에서 이제 공부한 부분이 분할까지 했었나요? 분할? 오늘 합병부터.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지적 측량까지서 오늘 기본 골격은 지적에 대해서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일부 특수한 이동 사유라든가 지적 공부 관련된 등록상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부터 다 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우선 큰 줄걸 잡고 나중에 더 보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2주가 또 지났으니까 내용을 다또 이제 머릿속에서 클리어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복습을 하고.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있어요? 지난번 다 들으셨었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복습. 자, 지적이 뭐라고 했었죠? 제가 지적이란. 응?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 정도 두 단어는 기억할 만하겠죠?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해도 대단한 진척이 있는 겁니다.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적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적. 이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면 이 말에서 유추해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 이게 뭐라고? 토지. 이게 뭐예요? 등록한다는 거예요. 등록한다. 한자가 이건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호적 볼때 적자에 등록할 적 그냥 말 그대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 지적이다. 이 정도 기본 개념만 잡고 있으면 이제 거기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등록하는 것인데 그럼 토지를 등록할 때 자, 어떻게 등록하느냐. 즉,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 뭐라 그랬어요? 필지. 우리가 지적에서 필지란 용어 정의 할 때, 토지를 등록한 기본 단위 필지라고 했는데, 필지란 인위적으로 구획한 토지의 등록 단위다. 이렇게 써. 인위적. 즉, 자연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 잘라가지고 등록한다는 거예요. 토지는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등록할 수 없겠죠? 조그맣게 잘라서. 그 등록하는 기본 단위 뭐라고 한다? 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세일 땐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해야지.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지다. 그러면 요 필지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자, 필지가 되기 위해서 일필지의 성립 요건. 이걸 정리해 줬죠? 성립 요건. 원칙적으로 몇 가지 해야 된다? 여섯 가지. 원칙. 그래서 집원 부여적이 같고, 집안이 연속되고 용도인 지목이 같고 도면의 축척이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가 같다. 이게 일필지에 대한 요건 원칙 여섯 가지를 얘기해 줬고 이것은 합병의 요건이기도 하다. 왜? 한 필지라는 것은 합병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합병이 되기 때문에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합병 시 일필지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합병 개념이 용어정에 나왔듯이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그러면 합병 후에는 반드시 몇 필지다? 한 필지야. 그러니까 일필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할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좀 약간 법률적으로 좀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일필지 요건의 이 원칙 여섯 가지인데 여기서 예외가 허용된다 했습니다. 지목이 같아지만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된 토지가 있다. 이걸 뭐라고? 양입지. 양입지. 양입지는 예외를 인정한 거기 때문에 예외란 무한정 인정할 수가 없어서 제한 사유가 있다. 양입의 제한. 양입지가 될수 없는 사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양입지란 뭐라 그랬죠? 무시하는 땅이다. 무시하는 땅이야. 지목이 다르지만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없어. 자기는 등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주된 토지 둘러싼 여기 한 필지 답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목까지 배웠으니까 답이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러한 답이 있다.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려니까 여기다 물웅덩이,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놨어. 이걸 뭐라고 한다? 물이 고여있는 땅. 이건 유지란. 19번의 유지. 그러면 이런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종된 토지. 이거를 독립적으로 등록할 가치가 있느냐.
자,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록할 때는 일정한 비로 줄입니다. 이걸 축척이라 하겠죠. 만약 1000분의 1이나 뭐 1200분의 1 줄이게 되면, 자, 이게 만약 300제곱미터의 답이다. 그러면 요 연못이 20제곱미터다. 요 정도의 넓이라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1200분의 1 줄였다. 점 하나 찍히지 마라. 점 하나 찍히는 걸 도면에 그려놓고, 요거는 유지, 경계, 좌표, 면적, 지목을 등록하려니까 눈에 안 보여. 현미경으로 1000배 확대해보니까, 아, 여기 연못이 있구나. 이렇게 등록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그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자, 나름대로 현장에 가면 요 유지도 면적이 있지만, 이걸 동쪽 등록하지 않고 주된 토지에, 요 주된 토지에 집어넣어서 한 필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양입지다. 이렇게 설명한다 했지? 그러면 요 유지 입장에서 뭐야? 이건 나타나지 않아. 공부에, 지적 공부에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유지 입장에서는 무시된 거야, 무시된 거. 그럼 양입지가 뭐냐? 그냥 무시되는 땅이에요.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를 만들었으니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직.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지? 무시 못하는 조건. 이게 뭐야? 양입의 제한. 그게 뭐라고 했어요?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대는 지목의 왕이라고 했지? 금덩어리야. 그러면 지나가다가 주먹만한 돌덩어리가 나오면 걷어차고 가지만,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나왔다. 그래, 무시하고 갈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종된 토지 지목이 대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제한사에 걸려서 이건 양입시킬 수 없어.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냐? 별도로 따로 등록해줘야 돼. 그래서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주종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종된 토지 면적이 330점을 초과할 때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별도로 따로 등록해라. 이런 얘기. 이것이 우리가 1필지 성립요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 자, 여기까지 뭐 아무 이해 어려움이 없죠? 아, 이렇게 한 필지 단위 하는구나.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논리적으로 쭉 해가면 다 아는 내용이야. 더 깊이 들어갈 것도 없고, 아, 이런 거구나. 자, 그러면 1필지가 됐다면 1필지에 대해서 어떤 것을 등록할 것이냐. 1필지 등록사항, 토지 등록사항은 무엇이냐. 무엇을 등록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등록한다고 했지? 그걸 뭐라 하겠어요? 토지의 표시. 자, 용어정이 다 했던 걸 생각해. 토지 표시. 토지 표시는 몇 가지가 있다 했지? 여섯 가지. 그렇죠. 이게 탁탁 나와야 돼. 이게 뭐였습니까? 소재, 집원,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를 토지의 표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소재.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이걸 가지고 문제 낼 게 뭐 있냐? 지리 문제도 아니고. 특별히 낼 게 없어. 그 다음에 뭐, 요 집원부터. 집원의 표기 방법, 뭐 단식, 복식, 임야대행, 임야도행, 산차를 붙인다, 뭐 이런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북서균포원칙 이런 거 배웠고, 자, 집원 부여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다 했죠? 네 가지. 토지 이동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 전부 다 어떤 구조? 원칙과 예외.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조금 뭔가 들은 듯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떠오르진 않지?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뭘 했다? 부번을 붙였다. 근데 예외는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을 붙인다. 예외가 몇 가지? 세 가지. 그게 뭐야? 최원수 기억하라 했지. 최종 집원의 인접, 그 다음에 원거리, 거리가 멀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여러 필지인 수필지. 이런 말이 나오면 예외로 가서 거꾸로 부번이 아니라 최종 집원 다음에 본번 이걸 선택해야 된다 했지. 그럼 분할 시 집원 부여 원칙은 뭐라 했지? 분할. 이제 뭐가 이게 이제 말이 뭔가 이제 들은 듯한 거야. 뭐가 나오잖아. 이게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집원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게 또 그래서 이 예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을 따라가야지. 그냥 말만 따라가면 머릿속에서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뭐 본번 부번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리 아프다 이러고 말어.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딱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는 뭐라고 했죠?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 있는 곳에 분할 전 집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집원 부여 방법 합병 시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 네 가지를 정리해 줬어. 그럼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공사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도 했었고 세 가지 기억하겠지. 3호선 어디 간다? 지축행 얘기 있었죠. 지가 뭐야? 지번 변경 시 축이 축척 변경 시 행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할 때도 역시 이 방법을 쓴다. 이런 정리를 자꾸 해나가야 돼. 한번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들 땐 생소해서 그런 거야. 좀 듣다 보면 이게 생소한 게 어떻게 된다? 익숙해지고. 그 다음 익숙해진다면 어떻게 돼? 숙달이 되는 거예요. 숙달돼가지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처음엔 누구나 생소합니다. 처음 듣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번에 대한 걸 정리했었고, 그 다음에 지목. 중요하다 했지? 자, 지목 설정의 원칙. 우리는 지목을 분류할 때 28개로 구분 등록했는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자, 지목 설정 기준은 뭐라 하겠어요? 용도에 따라,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로 구분 등록했는데, 요 지목 설정 원칙, 일필일모의 원칙, 주지목 추징 원칙, 일시변경 불변인 영속성의 원칙,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이나 용도경중 등록선의 원칙,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목을 표기할 땐 대장의 정식 명칭을 쓰지만 도면에는 약식 부호로 쓴다. 이때 부호를 붙이는 원칙은 뭐다? 첫 글자, 두 문자가 원칙이지만 겹치거나 혼란이 있으면 두 번째 글자를 따 쓴다 했지? 몇 개? 네 개. 이거 기억하라 했지? 뭐였어요? 그렇지. 이거 기억해. 여러분 기억 못하면 안 돼. 천원 차장. 집에 갈 때, 차 탈 때 항상 차만 보면 공시법이 암기될 때까지 꼭 생각. 천원 차장. 공시법 선생님, 천원 차장. 뭐지? 차비 천원 주라고 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천이 뭐라 하겠어요? 하천, 원이 유원지, 차가 주차장, 장은 공장 용지, 지목은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서 있는 걸 그대로 쓰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용지를 붙였다 뗐다는 게 아니에요. 공장 용지야. 공장이란 지목은 없고 공장 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로 한 지목은 없고 주유소 용지가 있고, 주차장 용지는 없고 주차장이 있어. 공원이란 지목은 있지만 공원 용지는 없어. 이런 것도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막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 제목을 써보라고 숙제를 내줬었습니다.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돼.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러한 지목에 관련된 거 표기 방법 봤었고, 구체적으로 28개의 지목에서 본문과 단서로 규정되어 있는 게 대부분인데, 즉 절반 가까이가 단서가 붙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 중에서 중요한 거 기억할 거 제가 지난번에 프린트물로 몇 가지 좀 기억을 해줘라 해가지고 거기 뭐 글자를 따서 암기든 허든 해서 숙달시키라고. 그 정도 되어야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두시라 이렇게 했는데, 집이가 좀 보셨겠지? 자, 그러면 전후 뭐가 나왔을까? 암기할 게 뭐였어?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어떤 거? 몇 가지가 있었어? 8가지가 있잖아. 뭐 전 나오겠네. 곡물, 곡, 예, 원예작물, 그 다음에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식용목적, 죽순재배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정도 기억해야 되고, 타펌은 벼, 연미왕 기억했었죠. 뭐 이렇게 거의 나열된 거, 조문에 나열된 거 알아야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돼. 이런 기준이 없으면 막 왔다 갔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출제 묻는 건 조문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조문에 나와 있느냐 없네 이걸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수업용으로 알아둬라 이렇게 얘기했었고, 경계란 경계점과는 직선 연결한 선이다. 도면 위에 있다. 경계의 원칙, 경계 국정주의, 직선주의, 불가분 부동성, 축척종대의 원칙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경계에 대해서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지? 고저가 없으면 어디라고 했어요? 고저 무? 생각이 안 나. 고저 무? 중앙. 고저 있으면,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경사면에 하단부. 전혀 생각이 안 나. 예, 전혀 생각. 그게 정상이야.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이야. 나면 공부를 한 사람이고, 가서 공부, 복습 많이 한 사람이고, 공부, 복습 안 했으면 생각이 안 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잠깐 보고, 또 오늘 이제 오면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지난번 뭐 잠깐 보면 기억이 재생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나고 잠깐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시면
와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아 종전에 배운 게 뭐였나 한번 딱 보라니 그러면 그게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시간 내서 막 몇 시간씩 공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끝나고 아 머리 좀 딱 끝나면 잠깐 그날 배운 게 뭔가 잠깐 한번 스크린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왔을 때 조금 일찍 와서 아 전에 배운 게 뭔가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만 해도 연결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시간 내서 몇 시간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 정도 이어나가야 돼. 이게 서서히 쌓여야 나중에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계 지상경계 결정 기준에서 고저차가 있으면 고저 유 어디라고 했어? 하 하단부 절투인정 어디라고 했지? 절상 경사면 상단부 해수면 접했다. 그럼 해수 만 만주이나 만수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다. 어디? 바깥쪽 어깨지. 어깨가 중요해. 어디 어깨냐? 바깥쪽. 외측 어깨라 했지. 고저 무중 유아 절상 해수만 제외. 이렇게 딱 암기를 시켰잖아.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숙달시키라는 이런 걸 가지고 시험장에서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야 이거는. 아 이거 고민하면 답이 나. 고민에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거는. 얘를 논리적으로 이거 추론하면 이게 답이 나온다. 그건 고민해도 되지.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장에서는 그 고민할 시간을 안 줘요. 미리 다 그걸 숙지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어야 제대로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거지. 시간을 하루 종일 주고 한번 하루 종일 고민해 답을 찾아봐라. 그럼 뭐 민법 한 서너 시간 고민하면서 이리 공리 저리 공리 답을 찾겠지만 시험이란 제한된 시간 내에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원리를 이해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또 단순한 것은 딱 틀을 잡아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걸 자꾸 반복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편안하게 답이 다 보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또 기억하기 어려운 사람은 저기 특히 이제 이런 법 과목 같은 건 민법은 논리적 구성을 많이 이렇게 주기 때문에 판례 같은 것도 그런 기본 조문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원리를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암기 안 해도 그 머릿속에 그 이해가 딱 되고 나면 60점은 넘어요. 100점은 안 나오지만. 100점 맞으려면 아주 구석구석 암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린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100점 맞아서 먹었어.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지. 우리가 수석했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자격증 따고 열심히 일만 잘하고 돈만 잘 벌면 그만이야 목적이. 중개사.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계 그리고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결정할 땐 건물 걸리게 하면 안 되는데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가 네 가지 있다 있지? 어떻게? 법원의 확정 판결 그 다음에 어떤 거? 공공용 토지 분할 그 다음에 어떤 거?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토지 분할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서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 이 네 가지는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면적은 수평면이 넓이다. 어디서 산출했다? 도면에서. 면적 결정할 때, 자, 제곱미터, 단위 제곱미터를 썼고, 좌표 면적 계산법, 그 다음에 전자면적 측정기법, 이런 얘기 해줬을 거고, 면적은 측량 기술자가 산출하지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결정을 해야 돼. 그런데 축척 분모가 천 단위, 즉 일반적인 경우는 천 단위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이때는 어디까지 등록한다 했지? 제곱미터 단위, 즉 1의 자리까지 등록해. 그 다음은 소수점 이하를 정리해야 돼. 이걸 뭐라 했지? 단수, 끝수. 단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0.5를 기준으로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같으면 뭐 한다? 5, 4, 5, 6 한다. 오사위판다는 것은 과오잔 끝자리가 0이나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생각나죠? 면적 결정 방법.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이나 축척분모가 600분의 1, 즉 축척분모가 100단일 때는 어디까지 등록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걸 뭐라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 이하를 정리해야 돼. 이걸 뭐라고 했다? 단수 처리. 단수 처리할 때 끝으로 어떻게 정리한다고 했어요? 0.05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미만 버리고 같으면 5452패라. 역시 5452이라는 것은 구하우장 끝자리가 0이나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이 산출한 면적이 0.03이 나와서 얼마를 등록합니까? 얼마를 등록해? 네, 최소값 0.1. 자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했지? 그럼 도시개발 사업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름 많이 나면 무조건 100단일 때
채수값이 얼마? 0.1이야. 이거보다 작으면 0.1로 등록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산출한 면적이 150.451이 나왔어. 얼마를 등록할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에서 면적 측정 결과 150.451 제곱미터가 나왔다. 토지단장에 등록할 때 얼마로 등록해야 돼? 이거 계산 문제 아니나 했지. 빨리 결정을 해. 고민하지 말고. 네? 150.5. 그렇지. 어떻게 해? 여기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150.4까지 등록하려니까 남는 단수가 얼마 남았다? 0.051이 남았어. 기준값 얼마? 0.05와 비교해서 요 단수가 크냐 같으냐 작으냐. 초과하면 올리고 같으면 5 사이, 미만이면 버린다 했지. 초과하니까 올려서 150.5로 등록한다. 이렇게 했죠. 예.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몰라도 여기 답을 찾아낼 수 있으면 돼. 원리를 알고. 아, 딱 몰라도 아, 이건 조금 생각하다. 이거 답이 뭐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토지 등록상 관련해서 요 네 가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에 관한 중요한 얘기를 했고, 한번 등록했다면 이게 고정되진 않더라. 즉 사람들이 토지를 자를 수도 있고 지목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변동이 생겨.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한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란 용어 정의에서 뭐라고 표현해 줬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다시 무엇을? 토지 표시를. 토지 표시가 몇이고 여섯 가지. 요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한다.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말소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 토지 이동. 알았어요? 토지 이동.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 신규 등록. 이거 지난번에 했죠. 신규 등록. 공유 수면을 매립 바닮아 갔다든가. 그 다음에 변경과 관련된 것 중에 뭐가 있다?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이 뭐예요, 이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라 했지? 뭐, 토지 분할, 여기까지 배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다음에 합병이라든가,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이것은 바다로 돼서 말소하는 거예요. 요 여섯 가지를 일반적 이동사유. 즉, 일반적 이동사유란 신청, 의무가 주어져서 의무. 의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신규 등록 60일 내. 등록 전환 60일 내. 분할이나 합병 원칙은 의무가 없지만 의무 있을 때는 60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의무 있을 때는 60일. 지목 변경도 60일 내. 등록 말소. 이건 어떻게 되냐면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닌 토지가 됐어. 그럼 등록할 필요가 없지. 등록 말소해야 돼. 요거는 며칠이라고 했지? 예, 90일 요것만. 요거 90일 내. 언제부터일까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사유 발생이 아니라겠지? 바다로 들어간 사유. 언제인지 모른다 그래서 100년 동안 모레 하나씩 바다로 들어갔어. 나 알 수가 없어. 지적 소관청으로부터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그래서 소유자한테 제일 억울한 게 이거라겠지? 바다로 들어갔다. 땅이 없어졌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도 보상도 안 해주는데. 자기 땅이 없어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술 먹고 마음 좀 달래고. 요거만 90일이야 그랬어. 이거 올해 다 나왔잖아. 60일 뭐 90일 요거 또 냈어. 계속 여기 기출문제 있나 모르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이 기출 지문들 나눠줬었죠. 이거 공부하셨어요? 집에 가서 배운 데까지 계속 보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장식품으로 가지고도 아니라고 이러고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기출 지문 2페이지 한번 끝에 보세요. 계속 나온 게 거기 반복된 30회라고 써놨지 일부러. 예, 2페이지 지문의 뒷장 보면 30회에 써놓은 거 있지? 오늘 공부할 거지만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보의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90일 계속 나오잖아. 90일 작년에 그래도 평양에 나온 편이야. 이런 거는 이게 다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 이거 가져가 꼭 한 번씩 복습해봐야 돼요. 기출 질문들 자꾸 연습해봐야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느냐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오늘은 여러분 책을 어디를 보시냐면
예, 지난번 분할까지 봤으니까 314페이지 편호, 313페이지 밑에부터입니다. 합병에 관련된 거. 여기부터 오늘 공부하면 돼. 그렇죠? 예, 분할까지는 봤고, 합병. 자, 요 사유 중에서 뭐예요? 요 합병의 기본 개념은 용어적으로 뭐라고 배웠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다. 그래서 합병이 나오면 용어 정의에서 제가 주의하라는 건 뭐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다. 그럼 아까 뭘 갖추라고? 1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라. 합병 후에는 뭐기 때문에? 한 필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필지가 돼야 돼. 그러면 합병 관련해서 용어 정의에서 뭐 하지 않는다 했지? 측량하지, 지적측량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지역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좀 왜 그런가 좀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럼 합병이라는 말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다 이런 얘기니까 자 보세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A 소유 토지 두 필지가 있어. 이런 토지가 있다고 칩시다. 요천. 그럼 합병할 때 왜 전이면 전 써놨을까? 지목을 갖춰야 되니까. 1필지조건 갖춰야 되니까. 저건 다 갖췄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필지조건 갖추지 않으면 합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세요. 소유자 주소가 다르거나 또 뭐가 다르면 프린트물 보세요. 자 공유 지분이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지. 왜? 여기서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란 뭐라고 했어요? 공유 지분까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프린트물 같이 옆에 놓고 보시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나눠진 거. 자, 이게 AB 공유야. 여기도 AB 공유야. 그럼 이 소유자 같으냐? 이때는 지분을 봐야 돼. 여기는 2분의 1씩. 여기는 A가 3분의 1, B가 3분의 2야. 소유자는 AB지만 지분이 서로 다르지? 이런 자료 없어요? 가지고 다녀요. 그, 저기. 왜냐, 그날 다 끝내지 않은, 처음 오셨나? 아니, 예? 저번 주, 지지난주. 그때도 안 왔어요? 한 번 안 오면 얼굴이 좀 생수해. 내가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처음 오신 분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따 쉬는 시간에 달라고 하면 됩니다. 없어도 공부에 지장은 없어요. 자, 그러면 책을 놓고, 책은 없는 분은 300, 이따 쉬는 시간에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빠졌어도 자료 달라고 해서 복습, 동영상 촬영해 놓으니까 복습하세요. 왜냐하면 2주만 한 번씩 그러면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빠지면 혼자 만회할 수가 없다 그랬지.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혼자서 집에서 아 선생 무슨 얘기 하든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면서 따라가 보려면 매일 공부해도 못 따라가요. 어디 했는지 중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빨리 복습을 하죠. 아 빠졌지만 당연히 빠질 수도 있어. 그러면 부득이한 사람이 빠졌다 그러면 아 저녁에 복습해야 되겠다. 그날 배운 게 뭔가 한번 내용 확인해 두셔야 돼. 자, 이렇게 지분이 다르면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한 필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필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다 갖췄다는 전제에서 이런 것들은 다 전제 삼기 때문에 얘기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필지랑 한 필지 합치면 보세요. 이게 합병의 기본 개념이니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쳤다. 이거를 합병이다라고 했어. 그러면 자, 지번 부여에서 합병의 경우 지번은 어떻게 한다 했지? 원칙 선순위 집번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그럼 선순위가 어디? 빠른 거. 10번지지? 그럼 합병 후의 집번은 선순위. 이게 돼. 그 다음에 합병 전에 10번지는 어디? 이렇게 생긴 토지였어. 요거? 합병 후 10번지 어떻게 돼? 이렇게 생겼어. 여러 가지 다르지? 즉, 경계, 좌표, 면적이 다 달라졌어. 근데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A 소유 토지 10번지 합병 후의 면적이 얼마냐? 측량해야 할까? 측량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까? 그럼 얼마야 이거? 어떻게 잘 합니까? 여러분들 천지문이라고 측량하지 않고도 알았지? 그럼 합병 전 10번지와 합병 후 10번지 면적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경계해 보세요. 합병 전 10번지 경계는 요거였어. 그렇지? 합병 후 10번지 경계는 뭐야? 이거야. 그럼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럼 경계, 그 다음에 각 요 좌표값, 좌표값들도 다 다른데 경계나 좌표 면적 다 새로 결정했는데 뭐 하지 않았다고? 지적 측량을 하지 않았다. 이게 그 중요한 거예요. 합병할 때 뭐 하지 않는다?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했지만
측량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했느냐? 경계는 필요 없는 것만 말소에서 없애버렸어. 면적은 합산 처리했어. 그럼 다 나오지. 그러니까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하지만 지적 측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한 거예요. 면적 결정 방법에서. 그 다음에 합병의 경우에, 그럼 이렇게 합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의무 있을까 없을까? 의무.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어. 의무 문제. 의무 있느냐 물어보면 원칙 없다. 즉 임의신청이다. 임의신청이란 건 뭐야? 소유자 마음이지. 소유자 내가 합치고 싶으면 합치고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게 있어.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으면 60일에 신청해야 돼. 60일. 요 예외적 의무가 있는 게 뭐냐? 60 의무가 있는 거. 첫째, 공동주택이 뭐지? 공동주택이 뭐예요? 아파트 부지 같은 거 있지? 공동주택 부지는 필지가 여러 필지면 나중에 관리하기 곤란해요. 알았어요? 아파트 부지,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가 한 그 아파트 질라고 봤더니 그 지역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토지 한 100필지가 있어. 그걸 다 협의해서 다 취득해서 아파트 질라고 했어. 그럼 100필지면 100필지나 돼? 면적 한 3만 제곱미터 전체 합산해 보니까. 거기다 아파트 한 10동 지어버렸어. 근데 100필지가 되면 숫자 굉장히 많지. 그럼 문제가 뭐서 문제 되는 거예요? 등기열람을. 대지권 등기열람 표제비에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가 들어가. 그럼 토지 표시가 100필지야. 그럼 100필지 쓰다 보니까 갑자기 표제만 한 20장 나오네. 등기부를 열람하려면 떼보니까 앞쓸 때면 이게 한 20회씩 그냥 줄력이 막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복잡해서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필지로 합쳐놔라. 즉 공동주택 부지는 뭐가 있다? 합병 의무가 있는 관리를 못해. 이렇게 안 돼요. 부득이하게 어떤 제한사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합병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용 토지. 공공용 토지 이것도 관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관리. 공공용 토지는 지목이 중요한 거예요. 11가지 기억해야 돼. 그래서 도로부터 그냥 편법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도로, 제방, 하천, 국어, 그냥 이건 저기 도면 표기와 상관없이 암기하는 거야.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즉 11개의 지목이 있어요. 이거는 합병 의무가 있다. 11개의 지목. 총 지목이 몇 개라고 했지? 28개 중에서 11개의 지목에 대한 합병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이건 관리를 위해서 공공용 토지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로가 만 여러 필지 나눠졌어요. 그럼 관리하기 힘들지. 도로가 개인 사유지도 있는데 또 그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용했다 하더라도 그걸 여러 개로 잘라놓으면 관리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놓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11가지 지목을 알아야 돼. 14회 때는 합병 지목, 합병 의무가 있는 토지가 아닌 거 이거 섞어놓으면 이러면 곤란해야 돼.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도제. 사람 이름은 도제하고 도제하고 철수를 학장으로 공채했다 기억합니다. 근데 충청 사람들이 도제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도제하고요 철수를 학장으로 공채했다. 알았죠? 도제하고요 철수를 학장으로 공채했어. 안철수를 생각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제 정치하지 말고 학장으로 이런 교육 그런 데 나오면 좋을 텐데 자꾸 정치하려고 하네. 느낌으로 봐서는 그런 그 교육 쪽으로만 있는 게 나을 것도 같은 분인데. 에. 자, 그래서 도제하고유 철수학장 공채. 아시겠죠? 도제하고유 철수학장 공채. 다 거기 프린트물에 있어요.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면서 한번 기억하는 거 이렇게. 합병 의무가 있는 토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합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의무가 있는 문제 하고 그다음에 합병의 제한 사유. 자, 요게 합병의 요건이 두 필지상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다 보니까 합병 전에는 두 필지 이상이던 토지가 합병 후에는 몇 필지로 바뀐다? 후에는 한 필지로 바뀌니까
일필지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했지. 저기서 그래서 보통 게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집원 부여적이 같다. 집안이 연속된다. 용도인 지목이 같고 도면의 축척이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가 같다. 이런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추가적인 거에 또 요구돼요. 뭐냐면 자 권리관계 중에서 합병이 되는 권리가 있고 안 되는 권리가 있어요. 합병이 가능한 거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용익물권이 있으면 합병할 수 있어요. 용익물권. 그럼 용익물창, 용익권, 용익한다, 사용 수익한다. 용익하는 권리에 뭐가 있어? 여러분 민법 시간 배운 거죠, 한번. 기본 조금 들었으니까. 그렇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게 물권이고 채권 중에 임차권도 있지. 토지 임차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내가 주인은 즉 소유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이 소유자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지역권을 설정받았다. 현실 거의 없겠지. 전세권, 임차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야.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런 용익하는 권리는 부동산 전부만 됩니까? 일부도 됩니까? 에? 일부도 된다. 그렇지? 그러면 토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자 한 필지가 있어. 500제곱미터 A 소유 토지 한 필지가 있다. 그럼 A가 B한테 난 요 절반만 요 절반 여기만 좀 지상권을 이용하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여기다 요 펜스 쳐주고 요만 써 그러면 되지. B는 한 필 쓰려면 지류가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준다 그럼 반만 쓸게. 500만 원만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럴까? 눈에 보이니까. 토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이 건물 있다. 여기 1번 방, 2번 방이 두 개 있어. A 소유 건물이야. A가 B에게 2번 방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눈에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면 할 수 없어. 근데 이게 A, B 공유 토지였어. A 지분이 2분의 1이었어. A 소유권 지분 2분의 1 보여 안 보여? 2분의 1 보여 안 보여? A가 2분의 1 지분이 있다면 2분의 1이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이거를 볼 수 있다는 사람은 공부하지 말아야 돼. 남이 못 보는 혼자 안 본다니까 이거 딴 일을 해야 돼 그런 분들. 정상 일반인들이 아니잖아. 특수능력자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니 못 보는 혼자 안 본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이걸 A, B 공유 2분의 1씩 있는 이 건물을 A 지분 2분의 1에 전세권 설정하겠다 할 수 있어 없어? A 지분 2분의 1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보여야 사용할 수 있지. 2분의 1, 자, 2분의 1이 보이는 사람, 2분의 1 지분이 보이는 분, 없지? 그래, 또 비가 들어가 살라고 봤더니, 어디에 들어가 살까? 2분의 1 들어가 살라니까? 어디야? 안 보여?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는 각하사유 29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여기에 속하는 것 중에 지분, 지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니까 지분의 용익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못해. 그럼 그 등기 신청은 등기 해준다 아니다? 안 해. 각하.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 허더라도 뭐야? 당연무효. 아무 효력 없어. 등기가 직권 말소해버려.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출발점이 여기다. 뭐야? 보이느냐 안 보이냐? 이거부터 물어봤어요. 이거부터 헷갈린다. 그럼 말이 안 돼. 자, 땅 토지가 있어. 반쪽 보입니까? 안 보이는 사람 우리가 뭐냐? 장님이라고 그래. 그럼 보인다고 해야 돼? 근데 소유권 지분 2분의 1 보이냐 뭐 했더니 보인다. 그 특수능력자 아무도 모르게 혼자 모르는 거야. 이거를 벌써 헷갈리면 안 된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니까 이해를 하면 이거 이게 어렵습니까? 원리를 이게 기본이야. 이런 걸 알면 벌써 공시법 문제 선언 문제 맞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원리가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부동산 일부는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권리 일부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2분의 1이 뭐야? 권리의 일부. 알았어요? 건물에 조금 금방 토지를 물어보면 자꾸 헷갈리는 사람이 나와. 토지 일부. 뭐야? 부동산 일부지? 보여. 그럼 가시적이야. 가시적. 여러분들 가시적이라는 말은 뭐야?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가시적. 가시적. 이 가시라는 건 뭐야?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야. 눈에 보인다. 그래서 가시광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거리 뭐 이런 오늘 같이 뭐 비가 오고 안개 낀 날은 좀 가시거리가 맑은 날보다 얼마 안 돼 짧죠.
안개 시트나게 끼면 서해안 가시거리가 뭐 50미터도 안 돼. 자동차를 한 200km 밟고 가다 보면 계속 부딪히지. 앞에서 사고 나면 거의 다. 그래서 그러한 가시거리가 얼마 안 될 때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가라고 하잖아. 안전 운전할 때. 그래서 이렇게 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뭐 할 수 있어? 사용 수익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시적일 때 불가시적이다. 안 보여. 이물 지분. 사용 수익은 못 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럼 대신 자 저당권은 뭐야? 저당권. 담보. 저당을 한다는 것은 담보가치를 지배하는 거야. 담보가치. 그러면 우리가 담보, 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이란 거는 만약 채무자가 변제, 즉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강제로 매각, 즉 그걸 임의경매 같은 건 담보 설정해 봤으면 경매를 진행해서 매각 대금에서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 타인보다 후순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게 담보권이지. 저당권이란 말이야. 근저당이나 저당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자 토지 왼 오른쪽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 저당권, 담보권은 부동산의 가치를 지배. 어떤 가치? 전체의 가치.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만 토지 반만 팔 수 있어요? 그럼 판다는 건 이제 여러분이 뭐가 섞여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혼동된 의미가 있으니까 딱 핵심만 물어봅니다. 자, 토지 일부를 이전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네? 일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일부를 이전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 방 아파트나 작은 방만 팔아라. 그러면 방 하나, 아파트가 2억짜리인데 그중에 방이 3개 있어. 그중에 5천만 원 주고 작은 방 나한테 매매할래? 할 수 있어요? 분할해서 이전할 수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즉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등기 문제야. 부동산 일부는 이전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요 건물 아파트 방 한 칸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정상인데. 그럼 토지 일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정상인데 의문이 생겨. 나는 했는데 하면서 또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공식법 문제의 원리를 터득하고 나면 아 요걸 묻는구나. 이걸 딱 알고 나면 답이 딱 보여야 돼. 토지 일부를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아 전 했는데 어떻게 잘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토지를 분할할 수 있지? 분할하면 이거는 10번지 일부야 아니면 독립된 토지야? 이거 11번 집어넣어 붙인다고 했잖아. 자른 순간 10번지 일부가 아니야 이미. 자,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아기는 엄마 일부일까 독립된 자연인일까? 낳았다 출생했는데. 그것까지 분명하죠. 근데 어떤 사람 아기 낳고 쟤는 내가 일부야 하면서 평생 쫓아다니는 사람이 가끔 있어. 출생하면 이미 우리 민법이 출생 사람의 저기 권리 능력 존속 시기에 대해서 전부 노출설. 완전히 못 채 나오면 독립된 자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토지 오른쪽이 매매할 수 있어. 매매는 가능해. 부동산 일부도 매매할 수 있어. 타인의 물건도 부동산 매매할 수 있어. 사서 이전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전해 갈 수 있느냐? 토지 일부를 이전할 수는 없어. 어떻게 돼? 전부 이전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걸 잘라야 돼. 자른 걸 가지고 어떤 사람 보여? 10번 일부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 얘기는 애기를 놔놓고 저 얘기는 나 일부야. 평소에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10번 일부가 아니란 말이야. 뭐야? 전부야. 독립된지 11번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전은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는 거지 부동산의 일부는 이전 등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권리 일부는 어떠냐? 권리 일부는 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 이거. 지분 자유롭게 권리 일부 2분의 1 지분을 이전하고 지분을 저당권 설정하고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잡히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원리를 이해한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원리가 이제 이게 이해됐으면 처음이니까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한 거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등기법에서 일찍 설명한 거지만, 부동산의 일부, 권리 일부. 권리 일부를 다른 말로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한다? 지분이라고 표현하면 돼. 알았어요? 부동산 특정 일부 눈에 보여, 안 보여? 부동산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니까. 뭐가 된다?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자, 권리 일부 지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용익권, 임차권 설정할 수가 없어. 건물, 임을 지분의 전세권 설정해달라. 그 특수능력자 이해는 안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거나 또는 저당권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부동산 특정 일부를 이전이나 담보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랬지.
그러나 권리부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담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등기법에서 공부할 내용이지만 요 안 되는 부분을 신청했다 그럼 무조건 등기 각하 안 해줍니다. 등기하더라도 당연무효 직권 말소해버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당연 등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부동산은 이건 토지나 건물이니까 토지 일부를 지상권 설정 되지, 토지 일부에 전세권 설정 되지, 또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안 되지.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해할 게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이제 제 설명을 들어야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A 소유 토지 두 필지 위에 지금 A가 요 11번지는 합병 전에는 한 필지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합병 전에 전부야 일부야? 전부니까. 전부니까 A가 B한테 전부를 지상권 설정하든 저당권 설정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합병하고 나서 합병 후를 봤더니 요거는 합병 후 토지 오른쪽이지. 이거 뭐야? 요게 한 필지 일부로 전락된 거야. 그러면 한 필 일부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1번지에 A가 B한테 지상권을 설정했었을 때 이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합병하게 되면 뭐야? 부동산 일부로 되지 여기. 오른쪽만 지상권 설정한 거 되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지. 토지 아까 부동산 일부에 토지의 일부에 용익권 요거 용익권 지상 지역권 전세권에서 전세권이나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가능하지. 그러니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설정이 안 된 토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요게 지상권이 아니고 저당권이었다고 보자. 저당권. 그럼 저당권은 합병 전 한 필지 전부니까 당연히 할 수가 있어. 근데 합병하고 나니까 뭐야? 부동산 일부. 자, 합병하고 나니까 부동산 일부를 뭐라고 한다? 여기 부동산 일부가 있지? 요거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토지와 안 된 토지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어떤 권리는 합병이 가능한 권리가 있고 어떤 권리는 안 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가능한 권리가 뭐다? 지금 임차권하고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뭐야?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역지는 일필지 전부일 것이 요건이야. 민법에서. 승역지는 일부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임차권과 용익물권 합병할 수 있고 이걸 뺀 나머지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있거나 또 요역지 지역권이 있거나 각종의 가압류가 있거나 안 되는 거 엄청나게 많아. 일단 임차권과 용익물권인 지상,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을 뺀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당권 중에서 저당권 중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목적물 담보 설정을 뭐라고 하냐면 두 개 이상의 목적물 저당권 설정을 뭐라고 하죠? 두 개 이상 담보로 설정해서 뭐라고 그런 걸 여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공동저당. 여러분 민법 시간에 나중에 공동저당 실행할 때 여러 가지 그 배당 관련돼서 384조가 뭐가 있어 그거 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공동저당 두 개 이상 목적물 담보 넣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 공부 그래서 이게 지적도 약간 민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해를 한다는 거야. 자, A가 B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하고 봤더니 1억을 빌려서 근데 여기 5천만 원밖에 가치가 안 된다는 거야. 채권자 입장에 뭐라고 할까? 담보 가치가 너무 약한데 그러니까 옆 땅도 내 건데 같이 넣겠다. 두 개를 저당권 설정했어. 이거 뭐라고? 공동저당. 어떤 땐 다섯 개 넣게 공동저당. 어떤 땐 열 개를 담보를 넣게 돈을 많이 빌리면서 자기 부동산 다 총 동원해가지고 담보 설정했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공동저당. 그래서 공동저당은 공동저당. 이것은 목적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일 때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등기관에서 다섯 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돼. 등기관이. 알았어요? 부동산 개수가 몇 개? 다섯 개 이상일 땐 공동담보 목록을 만듭니다. 등기관이. 공동저당에서 두 개 이상이야. 근데 이 여기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저당은 창설적인 게 있고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 공동저당이 있어요. 두 가지 나눠집니다. 창설적이란 건 뭐야? 처음부터 공동담보를 넣은 거고 추가적이란 건 처음에는 담보 목적물이 하나가 하나 둘지다 나중에 추가로 더 가산 거기다 담보에 더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 같은 날짜에 같은 등기 원인과 목적 접수가 똑같아. 두 개를 동시에 넣었어. 여기 조치원 등기소에 오늘 딱 두 개 접수 딱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계약서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접수 똑같아. 그러면 A가 B한테 요 돈을 빌리면서 요 부동산 요 부동산 두 개를 동시에 담보를 넣었다.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 그럼 원래 저당권 있으면 합병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저당권 합병할 수 없는데. 근데 이건 보세요. 합병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합병한 토지 전체 저당권 몇 개 있는 것 같아, 이게?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지. 부동산 일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거? 저당권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거? 요 창설적 공동 저당만큼은 합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근데 추가적인 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A가 B한테 지금 여기 2019년도에 12월 달에 요걸 저당권 설정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1년 지났더니 급격히 요새 뭐 담보가치가 떨어져서 2020년 1월 20일쯤 됐더니 갑자기 담보가 부족하다 해서 또 늘어나겠어. 그래서 옆에 것도 또 담보를 또 넣었어. 요 두 개.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추가적 공동자. 동일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추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등기 날짜가 다르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거는 국민은행에 담보 넣고 요거는 농협에 담보를 넣었어. 그럼 서로 다른 은행에 담보가 들어갔지? 합병 전에는 가능했지. 왜? 한필 전부였으니까. 근데 합병해 보세요. 한필 지중. 한쪽은 국민은행, 한쪽은 농협. 말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은행에 담보를 빌면서 아까 아파트 중에서 방 하나는 농협에 가고 방 하나는 국민에 가서 담보 설정했다. 말이 안 되잖아. 부동산 일부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할 수 없지만 유일하게 예외가 보다 창설적 공동 저당만은 합병이 가능하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여기서 창설적 공동 저당만 뭐다? 예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에 했는데 요새 안 보이네. 임창용이라고 있었습니다. 야구선수. 임창용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알았어요? 합병이 가능한 것은 임차권, 창설적 공동 저당, 용익물권입니다. 용익이란 뭐야? 지상, 승역, 지역권, 전세권. 이걸 뺀 거 이외에는 합병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자 합병 요건 다 정리했어. 자, 합병의 기본 개념. 두 필 지상, 한 필 지상 합해야 되는 거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의무 없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거 60일 이내 공동주택 부지가 공공. 뭐야? 공공용 토지로서 도제하고요. 철수확장 공채. 이렇게 얘기했지. 자, 합병 절차를 보면 경계 저합 표 면적을 새로이 결정하지만 지적 측량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경계는 공통된 경계를 말소에서 없으면 되고 면적은 합산 처리하면 면적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그 다음, 합병이 제한 사유가 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일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권리 관계 중에서 임창용 이외의 권리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알았어요? 결론. 요거 말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합병에 대해서는 자, 책에선 314페이지 여기까지 보고 좀 쉽니다. 합병 요건의 개념 앞에서 봤고 다음 페이지 가면 그 요건에서 특히 저희 합병 요건의 각 필지 뭐 이런 거 볼 암기할 필요가 없지? 지목인이 집원 부여적이니 소유자 집안 축척 등기업은 다 어디서 배운 거야? 일필지 요건 다 배운 거다. 넘어가는 거. 어디? 7번만 별표. 여기 하나예요. 그럼 8번도 소유자 등기업을 위반한 거지? 공유 지분이 같거나 주소가 같을 때 합병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다름 합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합병 요건이라는 것은 이걸 뒤집으면 합병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9번도 축척이 다른 거야. 이것을 구역정리나 경정리 축척변경 시행 중에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있는 토지. 이건 축척이 다릅니다. 대축척, 소축척. 이런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에 있으면 500분의 1같이 대축척으로. 그 이외의 지역은 소축척, 일반 축척입니다. 그래서 9번은 축척이 다르다. 이거 여기. 축척이 다르다. 이거 똑같은 말이야. 근데 어떤 거? 7번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7번이. 이거. 알았어요? 보세요. 그 뭐라고 써놓나? 합병하고자 한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소유권 어디? 여기 소유자 등록을 충족했기 때문에 다른 건 보지 않아요. 소유권이나 지상전세 임차권 및 승역지 지역권 등기 이외에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이 설정된 토지가 아닐 것. 이게 말이 굉장히 비비 꽈놨죠? 그럼 뭐만 된다는 거야? 임차권과 지상 승역 지역권 전세권 창설적 공동저당만 되고 나머지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설적 공동저당이 어디냐? 다만이라고 쓴 게 창설적 공동저당. 어떻게? 합병하자는 토지 전부에 어디에? 전부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과 근저당권까지. 알았어요? 즉 담보가 등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까지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담보 가등기 여러분 그것도 저당권 같은데 그럼 안 돼 이거는. 담보 가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어요. 저당권과 근저당권까지 어떤 거? 등기 원인과 목적 접수가 똑같아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창설적 공동저당. 이것은 합병이 돼. 근데 이걸 빼놓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7번에서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밑줄 쳐야 될 게 뭐야? 합병한 토지의 소유권, 지상전세 임차권, 승역지지역권 등기 이외, 외에다 빨간색 동그라미. 이거 이외. 이거 이외는 안 된단 말이야. 요거만 되는 걸 얘기하는 거, 되는 거. 알았죠? 왜? 이런 권리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만이나 쓰는 것은 저당권 중에서 예외적으로 요 창설적 공동저당만 합병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이렇게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알았어요? 결론. 자, 그래서 합병에서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14페이지 맨 하단에 요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 뭐라고? 첫째 1번, 공동주택 부지 밑줄 치고, 공동주택. 그 다음에 2번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여기서 쭉 설명 나왔지? 11개 지목을 알아야 돼. 이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315페이지 가보면, 거기서 의무가 있을 때 60일에 신청하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경계 면적 결정에 대해서는 끝에 지역 측량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두 번째 줄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해서 정했고 면적은 합산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한 시간 걸렸어.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갔어, 여러분들. 이제 이게 여러분 숙달 되고 나면 아 원리가 처음에만 그렇고 다음부터는 이게 술술 나와야 돼. 그리고 거의 기출 지문 한번 보세요. 합병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이제, 자, 그 문제 한번 잠깐 보세요. 이렇게 나와. 합병할 수 없는 경우가 틀린 거. 이게 뭘 찾으라는 거야? 그렇지. 이게 국어 실력이 첫째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합병할 수 없는 거가 틀린 거. 이 말이 합병이 가능한 경우를 이렇게 물어본 거야. 부정의 부정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합병이 되려면 뭐라고? 일필조건을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문제를 내거나, 두 가지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요건 아주 쉬운 문제. 요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요 쉬운 문제. 아니, 기초 문제야. 그러니까. 지지지 축소동하면 끝난 거야. 이것만 되고 이거 위반하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 첫째 보세요. 지번부역 지목 소유자 다르다 안 돼.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 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지반이 연속되지 않았다 안 된다 했잖아. 세 번째 소유자 공유 지분이 같다 이거 뭐 소유자 같아야 되는데 공유 투자 공유 지분이 같다는 건 소유자 동일하다 했지. 합병 입고 되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4번 축소에 따라도 안 되지. 5번 등기부가 다르다 안 되잖아.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